경북에서는 현재 21개 시군에서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지역별 사업 추진 전반을 지원하고 경북형 도시재생의 방향을 모색할 경상북도 도시재생지원센터가 개소했습니다. 엄지원 기자입니다. 옛 영주 역사부지로 대표적인 구도심인 영주이동 구성마을. 이 동네 주민들은 폐가를 뜯어 고쳐 마을 도서관과 게스트하우스, 노인 공동생활시설과 목공소 등을 조성했습니다. 3년 전부터는 지원금 없이 자생에 성공했는데 핵심은 할매의 목공장입니다. 할머니들의 수제 메밀묵과 두부가 인기를 끌자 사람이 모여들고 마을 공동체도 회복됐습니다. 주변에도 좋죠. 마을에서 공장이 있으니까 우선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적으로 또 왜냐하면 우리가 벌어서 일부를 또 공사도 하고. 영주시의 사례를 경북 전체로 확산시키고자 경북광역 도시재생지원센터가 개소했습니다. 도단위 광역지자체로는 다섯 번째입니다. 정부 지원 일몰과 함께 흐지부지되는 도시재생. 경상북도 도시재생지원센터는 도시재생 코디를 양성하고 사업 추진 현황 등을 점검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오늘 개소식에는 경북 10곳의 지자체들이 참여해 도시재생 우수 사례를 공유했습니다. 경북은 포항 지진 재난 지역을 비롯해 농촌과 도시형 등 지역 맞춤형 모델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흥해 특별지역 도시재생, 그게 가장 모범적이 될 것 같고, 농촌 지역은 우리 의성 시범마을, 그것을 농촌 지역을 도시재생 형태로 만들어 갈 것으로. 지자체 도시계획의 중추로 자리 잡은 도시재생. 엇비슷한 도시재생 사업들의 범람 속 지역 공동체의 역사와 정체성을 담는 도시재생을 주민들은 바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